어리지만 단단한 실력으로 스타킹 무대를 꽉 채워준 세 명의 신동에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 마술 같은 셀프 헤어법으로 최장시간 인터넷 검색어 1위의 기염을 토했던 화제의 주인공이 다시 모처럼 스타킹을 찾아주신답니다. 미스코리아 진성미께서 등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청선생에 환영합니다. 아, 네. 일단 먼저 오늘 지금 자홍 씨부터 시청자 분들에게 오랜만에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헤어도 셀프 시대 바깥스 시즌을 맞이해서 초간단 헤어 비법을 들고 오늘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과 공유할게요. 고맙습니다. 저널도 자신께서 스타킹을 통해서 얼마나 또 우리를 놀랍게 해줄지 네. 정말 기대가 되면서 장홍 씨 혼자만 오신 게 아니고 미스 코리아 세 분과 그렇습니다. 함께 오늘 스타킹을 빛내주기 위해서 방문해 주고 계신데 장홍 네. 씨는 이제 어떤 이유로 이렇게 미스 코리아 분들과 함께 이렇게 스타킹을 방문해 주신 겁니까? 네. 아, 네, 이번에 2013년 미스코리아 선발에서 대해서 네. 심사위원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수상하는 걸 함께 했거든요. 아, 정말요?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서 같이 나오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주기 씨, 네. 이 코너가 더욱더 기대되고 더욱더 반갑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2013 미 김민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13 미스코리아 선 김효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아니, 방금 봐, 아까부터요. 라켓! 하시는데 선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자기 본인 스타일이라고. 네, 안녕하십니까? 2013 미스코리아 진 유예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예빈 양 환영합니다. 코리아가 언제 되신 겁니까? 저 이번 2013 6월 4일 날 됐습니다. 얼마 전에? 네, 얼마 전에 됐습니다. 네. 공중파 예능이 사실상 처음인 거네요? 네, 하필 또 스타킹 이렇게 큰 무대에 아이고야. 서게 돼서 저의 셋이 너무 긴장했어요, 정말로. 사실 뭐 긴장했을 땐 댄스 타임이 처음인데 어떻게 이렇게 또 처음 방문하셨는데 저희가 또 바로 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인으로서 네. 어떤 절제된 어떤 행동 또 예의, 예절을 겸비한 댄스를 저희들이 이 댄스가 어느 장르의 댄스인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미스코리아 진 댄스를 변규수 버전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야. 예, 변규수 씨가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요. 음악을 틀어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춤을 잘 못 추는데. 음악 주세요. 아, 씨와 함께 스타킹을 어떤 이유 때문에 함께 방문해 주신 거예요?
옷을 떠날 때 네. 옷은 살 수 있지만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 많거든요. 고민 예. 많죠. 그래서 대한민국 여성을 대표해가지고 우리 차홍 선생님에게 쉽고 간단한 바캉스